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이 오전 10시죠. 이 시청자분들의 건투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톡스타가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 코스피가 13거래일 거래 연속 여기 조금 약세를 보였죠. 이 코스닥 이틀 만에 반등을 보였고요. 이제 사실상 이 사상 첫 14거래일 연속이라는 이 기록보다는요. 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그리고 이 상승한 포인트가 100포인트 조금 소폭 상회한 이런 수준이었지만요. 매일 꾸준하게 상승했던 만큼 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조금 개선되고 있고요. 보다 많은 종목에 이 상승의 온기가 조금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이 자동차 이쪽이 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현 코스피 시장 이 단기 정점이요. 2300선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은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반응이 없는 저평가주를 좀 찾기에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 러브콜을 받는 저평가주 찾기 여기에 별 5개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톡스타 출발해 보겠습니다. 톡스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스타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톡스타 별톡방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님이시죠. 로엔알파 스타님 모셔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볼 텐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가지고 나오신 키워드 상당히 궁금하지만요. 이 키워드 듣기 전에 지난 한 주간 톡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주셨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짧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4월달 들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1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 톡방에서도 저희 방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 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던 부분도 있어서 이 개별주 위주의 좀 매매를 통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지금 현재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지금 로엔알파스타님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흔들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LCC에겐 기회다. 갤럭시 폴드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을 이제 가능성을 부여했다. 5G 시대 도래 속에 MLCC 업황이 호재를 보이고 있다. 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키워드, 흔들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위기냐, 기회냐인 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적 대형 항공사의 이러한 총수 공백, 매각 이슈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양호 회장의 이제 별세로 인해서 이제 조원태 지금 현재 사장이 이 부분들의 상속세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의 이 경영권을 어떻게 이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화가 되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 이 금호 아시아나가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매각하는 이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가장 큰 대형 항공사 이 두 회사 이제 FSC라고 하죠.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LCC 이제 저가 항공사에 대한 어떤 지금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 그 부분들이 좀 이번에 좀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이 항공 대수가 지금 한 83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한 22개국에 한 64개 도시 76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이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제 항공계의 업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LCC 가운데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되었을 때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이 정리 작업이 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이 비수익 노선 가운데서는 이제 LCC 저가 항공사와 지금 겹치는 이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LCC 회사들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주 항공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애경 그룹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만약에 이제 품게 된다면 그리고 또 전략적인 투자자와 함께 같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품게 된다면 이 제주 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83대를 포함해서 120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대한항공과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의 회사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LCC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할 때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을 이제 분할해서 매각을 했을 때 이 LCC에 있어서는 그 회사들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인수 과정이 들어지게 된다면 특히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권에서 영위하고 있는 회사지만 곧 인천공항에서도 이제 운항을 재개할 그 부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LCC에선 4위 정도 되고 있는 에어부산을 또 품게 된다면 LCC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지금 솔솔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시아나항공의 그 매각 또 대한항공의 그 총수 공백들 이런 것들이 이제 LCC에게는 지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며칠 전이었죠. 크게 상승하고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지금 대형 국적 기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LCC 이 저비용 항공사의 반사 이익이 전망이 된다. 특히나 이 제주항공 뽑아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 키워드 보시면요. 갤럭시 폴드, 이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 개막 가능, 여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며칠 전에, 어제였죠. 아랍의 두바이 왕자가 이 삼성이 출시 열흘 전인데 이 갤럭시 폴드로 셀카를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키워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판매량이 성장성이 있죠. 성장성이 하락세로 이제 돌아선 것이 2016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 더 이상 이제 스마트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더 많은 추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 폴드,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 폴더블 폰이 이제 이 폴더블 폰이 새로운 이 스마트 시장을 열어가는 그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5G가 다시 한번 새로운 통화 시장을 연고와 겸해서 이 폴더블 폰이 같이 나옴으로써 이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또 한 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가 처음으로 이제 폴더블 폰을 오픈을 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폴드가 지금 스마트 시장에서 새롭게 이제 나오면서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 완성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폴더블 폰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12일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약을 받았는데 완판되는 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6일 날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식 출시가 되는데요. 상당히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도 다음 달 3일부터 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되는데 이 출시가 됨으로써 이 폴더블 폰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환황을 다시 한 번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르네상스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폴더블폰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5G 또 이제 폴더블폰 이 부분들이 또 다음 달에 출시되는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유럽에서 출시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시장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폴드 여기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 즉 이 화웨이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요 삼성이 이제 인폴딩 아웃폴딩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앞으로도 이제 폴더블폰이 조금 각광받고 이제 엄청난 반응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5G대 도래 속에 MLCC 업황이 호재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 삼성이 전기 대형주가 좀 스마트폰 중심 중화권 쪽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키워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MLCC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자기기의 전류 흐름을 이제 제어하고 전자파 간섭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MLCC라고 하죠.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이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MLCC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5G 시대, 이 5G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5G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기지국을 많이 이제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MLCC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한 대에 MLCC가 한 1,000개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지국 같은 경우는 16,000개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MLCC에 대한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이제 이 MLCC가 지금 스마트폰의 5G 시대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제 자동차 전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MLCC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일본 무라타 제작소가 현재 MLCC 관련된 점유율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2위를 이제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지금 한 20%대로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라든지 스마트콘덴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MLCC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고부가치를 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MLCC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제 시장적인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이 5G 시대 또 남은 또 자율주행 시대 또 AI 시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MLCC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삼화콘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더 기억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4차 산업 이제 혁명, 즉 이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삼성전기 특히나 여기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상 지금 애플과 퀄컴이 현재 지금 합의를 하면서 이제 주도권 경쟁이 이제 막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최초를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기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상담 왔는데요. 이 덕산 네오룩스 왔네요. 덕산 네오룩스 25,500원 10% 이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좀 관심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 자체가 25,500원이면 좀 많이 높은 부분이신데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라든지 그런 쪽인 수요가 올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이제 교체 5G의 시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OLED라든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보다는 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매수 단가가 너무 좀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500원에 10%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지금 17,950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좀 잠깐 보면은 현재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밀렸을 때 비중이 한 10%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게 된다면 그래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가지시게 된다면 덕산네옥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만 원, 2만 1천 원대 제가 조금 차트를 좀 더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대까지는 특히 이제 전 고점이죠. 21,000원 언저리 이 가격대까지는 한 번 더 다시 1차적인 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23,000원까지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번 조정에서 만약에 이제 18,000원대가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17,000대 초반쯤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게 된다면 21,000원대 이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1,000원대 좀 비중을 늘려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또 왔네요. 현재 지금 LVMC 홀딩스 2,550원 4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왔습니다. 비중이 조금 큰 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LVM 홀딩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러 디벨로핑이라고 해서 코러 그룹의 여기에 지주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라오스라든지 이런 쪽에 현대차나 기아차 또 중국의 체리 자동차를 판매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통하는 회사의 지주 회사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 지주로 국내에 상장되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은 증가가 됐지만 영업 손실이 이제 적자 전환이 된 회사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이제 라오스, 미얀마 이쪽 지역의 성장세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쪽 관련된 어떤 유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성 자체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기 자체가 그쪽에서의 그런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성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 지역을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어떤 매출액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0원대 이상 3,5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매수가 대비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지금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엔알파스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세 분의 스타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 투자 아이디어는요, 한 분씩 스타님께서 만나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는데요. 임자 스타님 모셔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스타님과의 시간 상당히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 항상 선사해 주시는데요. 오늘들 또 시청자분들께 어떤 전략 가지고 나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전에요. 짧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주아스타고요. 매주 목요일 10시에 만나 뵙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오늘도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임주아스타님 네.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미국 1분기 어닝 시즌이 호조, 그로 인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소송전이다. 애플과 퀄컴이 전격 합의에 됐다. 이거 오늘장 추천주는 실리콘 윅스 뽑아주셨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 현재 생각보다 좀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쭉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격차 때문에 인플레를 좀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아주 양호한 성적을 기록함에 따라 미국 증시가 강세 저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상단에서 횡보하면서 추가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더불어 퀄컴하고 애플의 로열티 소송 등 사비를 찾은 것이 미국 증시 강세의 추가적인 재료가 또 되었고요. 그다음에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주 중 중국과 추가적인 무역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또 패드 펀드 퓨처스에 반영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3월 FOMC 이후로는 77%까지 갔다가 전일 4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줬고요. 뭐 쉽게 말하면은 금리는 안 올라가고 무역 협상은 긍정적인 기대감에 실적까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좋아지는 증시가 상승하게 되는 이치가 맞게 되는 거고요. 무역 협상이 이르면 5월 말로 종식 선언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종목 축소나 현금화를 하겠다는 뭐 이렇게 리포트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5, 6월은 조금 이르고 5월, 6월은 증시 강세장 분위기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굳이 현금화를 하실 거라면 7월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좀 주목할 것은 2017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소송전을 벌인 애플과 퀄컴이 전격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사실상 퀄컴의 승리로 애플에 대한 그 모뎀칩 공급이 재개되면서 연간 주당 순이익이 한 2달러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G 휴대폰 출시에 대한 애플의 기대감이 이번 합의를 좀 재촉했다고 보고 있고요. 인텔이 2020년에 5G 모뎀칩을 생산을 하고 삼성은 물량 문제로 구매 제한을 거부를 했고 화웨이는 팔 수는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규제를 하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조금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가 5만 원이 나오자마자 거의 5만 원에 도달을 했고 지금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구조적 성장은 좀 필수인 상황이고 1분기 실적은 계절적인 비수기를 타서 지금 고객사양 단가 인하를 크게 받는 시점이라 기대가 낮아져 있고 다소 과도한 비관론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가 지금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중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OLED 라인이 가동이 늦어져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감안하면 향후 분기 실적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팔라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그 플렉서블 OLED 패널 시장 화두가 애플향 OLED 패널 납품에 LG 디스플레이와 BOE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곳 다 벤더로 진입을 하는 회사가 과연 어딘가의 여부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곳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가 가능하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특히 BOE의 하이엔드 플렉서블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이 실리콘웍스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가 그 LG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그 E6 공장에서 애플 물량을 좀 대응을 하고요. E5는 차후 양산 체계를 좀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물량에 대한 하반기 가이드 라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반기는 일단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공급 물량을 500에서 800만 대 수준으로 가정한다고 하면 하반기는 거기서 10에서 15% 정도 더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업체가 LG 디스플레이와 BOE 두 군데 다 나가잖아요. 그 두 군데가 한 2천만 대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웍스 입장에서는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수준까지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수가는 평단이 한 47,000원, 49,000원 사이가 적당할 것 같고요. 손절가를 드리자면 42,000원인데 조금 길게 스윙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목표가가 현재 6만 5천원, 7만 원으로 계속 상향 조정돼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분기별로 2020년까지 꾸준히 실적 따라 목표가 상향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목표가 수정하는 것들을 정보를 공유를 받으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유익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1분기가 실적이 이제 좋고 증시가 사실상 최고 경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또한 긍정적이면서 이 세계의 이 소송전이었죠. 애플과 퀄컴 전격 합의하면서 이 5G 시대의 도래에 맞게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추천주로 실리콘윅스 뽑아 주셨는데요. 스마트폰 부품주로 이 지금 향후 2020년까지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예, 매수가는 4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 주셨지만요. 이 장기간으로 투자를 해보라고 이 투자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이어서 임주아스타님의 종목 상담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현재 지금 로보티지 왔습니다. 이 19,250원 1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요. 이 교육 솔루션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로봇 이 여기 솔루션 전문 기업인 로보티지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기업은 그 사람으로 치면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베이터 관련해서 이제 모듈, 모터, 감속기, 기어, 뭐 엔코더 센서로 구성된 것, 그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에게 아웃소싱 받아서 물건을 좀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뭐 고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서 PER 지금 40배를 준 상태입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LG전자향 양산 시점을 보수적으로 보아 매출액이 한 513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기관에서 목표가 2만 8천 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관 목표가 2만 8천 원까지 도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19,250원인데 긴 스윙하시기에는 또 시기가 언제 도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만 4천 원에 분할 매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2만 8천 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외에도 추가로 로봇 메이커 플랫폼 공동 개발 또 양산의 재료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아직 신규 지금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 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가 되지 않는 종목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이 주는 목표 주가만큼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관 목표가 28,000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조금 더 시기가 언제가 올지 모르니까 24,000원 가격대에서 분할 매도 한번 하시고 수익 내시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시는 트레이딩 방법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19,000원대 조금 5% 정도 더 사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기관 목표가가 2만 8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4천원에서 분할 매도하시고 이런 전략으로 좀 5%, 19,000원대에 5% 좀더 비중 추가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DPC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지금 7,740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요.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DPC 어떻게 상담 부탁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방탄소년단 앨범이 지금 4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으로는 133억의 이익이 있었는데, 4분기 때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40%, 48% 정도 하락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4일밖에 안 지난 상태입니다. 저도 그래서 앨범 나오자마자 주문을 좀 했는데요. 주문을 했는데 뭐 안에 구성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구성 되게 좋고, 그래서 일단은 지지대는 6,40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 지지대 테스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에서 지금 비중이 이미 조금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9,000원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막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앨범 판매량이 가시화되면은 주가 상승은 9,0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지금 이 DPC 9,000원까지는 이제 향후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RT에 대해서 왔는데요. 지금 2,427원 3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왔습니다. 사실상 기능성 필름 제조 기업입니다. 조금은 잘 모르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종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GRC인가요?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GRC군요. GRT. 네네. 네. 네네. 지금 저한테 시간이 조금 너무 주어진 게 없는 게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지금 계산을 할 시간을 아직 안 주시고 저한테 이제 공지를 주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네요. 네, 이건, 네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이후로는 리포트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인데, LG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광학 접착 필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 미국 무역 협상이 좀 종료되게 되면 약간의 호재가 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더불어서 트레이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계산상으로는 목표가를 지금 자리가 거의 다운 자리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3,100원을 고점으로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지대는 2,700원, 2,500원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좀 싸게 잡아보실 가격은 2,500원 이하일 것 같고요. 기존의 물량 보유하고 계신 거는 3,100원 한번 정리하시고 좀 동향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향은 중국하고 미국 무역 협상이 정리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GRT에 대해서까지 오늘 이 상담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넘어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해외 선물 짚어봐야 되겠죠. 이 톡스타의 파생 해외 선물을 담당하고 계신데 야신 김동훈 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 키워드 보기 전에요. 앞서서 이번 주에 또 어떠한 투자 상품과 대응 전략 세우고 오셨는지 짧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번 주에는 지금 뉴욕 증시와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들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미국 지수들도 지금 상단 쪽에서의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 이제 조정 구간이 살짝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지나다 보면 또 어느 정도의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가 오히려 또 향후에 대한 대비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가지고 나오신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오늘장 미국 마감 시황과 이슈 분석, 그리고 해외 선물의 이 골드와 오일에 대한 이 시황 리포트, 그리고 해외 선물의 미국 지수 선물과 오일에 대한 이 대응 전략까지 이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쪽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좀 강한 기업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해서 조금 이 뉴욕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조금 하락하면서 좀 답답한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선 오늘 새벽과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간 짧은 기간 동안 또 길게 보면 장기간 동안에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지금까지 거의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발목을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3%의 급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자체가 지난 상승세와 그리고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거의 3%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숨고르기 구간에 지금 진입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의료주의 급락이 촉발된 이유가 그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사들의 그 약 처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그런 그 최고 경영자들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에 달하는 그런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제약주 알렉시온과 다비타는 각각 8%씩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미국 그 대형 IB 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시장 예상치를 또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6%의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또 콜라 등의 음료업체인 펩시콜라도 earning surprise를 보이면서 3.8%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시장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우 시장이라든지 미국 지수 선물들이 큰 강세를 보이지 못한 이유가 이런 그 의료보험 계획에 따른 그 헬스케어 업종의 급락, 그리고 두 번째로 미중 정상회담이 또 빠르면 5월 말 정도에 무역 협상 타결이 될 거라는 그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했고요. 또 세 번째로 미국 무역 적자가 2개월 연속 감소하는 그 대중국 적자가 9.3% 급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경제 지표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익 매물과 또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세로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좀 제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출 증가에 따른 이제 관련 상황을 보여드리면 수출 증가가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수출은 1.1%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0.2% 느는데 그치면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9월 이후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그 상무부는 항공기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 지난 3월에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추락 이후에 사고 기종에 대한 운행 중단 사태의 여파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무역 분쟁 타깃인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크게 준 모습이 큰 관점이 되겠고요. 또 지난 2월에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지 적자는 301억 달러에서 전월에 비해서 31억 달러 9.4% 감소를 했고요. 수출은 92억 달러로 21.1%까지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오히려 3.7%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큰 쟁점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이 빠르면 5월 말에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사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국에서도 지금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특히 1분기의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6.4%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0.1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의 강세를 부추겼고요.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에 6.8%, 그리고 2분기 6.7%, 3분기 6.5%, 또 4분기 6.4%로 줄고 내림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발표된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수준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경기 하강 추세가 일단 멈춘 것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무역 협상 타결이 빠르면 다음 달 말, 즉 5월 달 말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즉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 전략에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 전략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이용을 하신다면 또 수익을 내는데 좋은 그런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증시, 이래서 참 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 GDP 호조, 그리고 미국의 성장 미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해외 선물의 이 골드와 오일의 시황 리포트 해주셨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재고가 감소를 했죠. EIA 정보청에서도 재고 감소를 얘기를 했는데 이 고점 부담에 조금 하락한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골드 또한 지금 위험 자산의 이제 심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리포트에 대한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먼저 오일을 먼저 짚어드리자면요. 최근에 잇따른 상승에 따른 일부 조정 국면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율이 전분기와 같은 6.4% 집계되면서 일단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었고요. 지난주에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이 유가 지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직전 고점에 지금 64.79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단기적인 혼조 흐름에 지금 들어서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잇따른 상승에 따른 일부 조정 국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중국의 국내 GDP의 증가 또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다만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오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쉘 석유의 그런 추가적인 채굴 장비라든지 아니면 추후 채굴 그런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12월 말 정도 혹은 12월 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셰일 석유의 추가적인 채굴 증가가 얼마만큼 또 속도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에 또 큰 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70%대를 단기적으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올 상반기에 셰일 석유 관련 업계에서는 만약에 유가가 50불대를 넘어선다면 자기들도 증산을 뭐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5불대 가까이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셰일 석유 업계에서는 아직 증산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유가 상승에 오히려 그런 요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의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드는 지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이제 취급되고 있는 국제금값이 이번에도 1% 이상 떨어지면서 올 들어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달러 인덱스의 단기적인 혼조 구간이긴 한데 강세와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지수 선물들의 강세가 지금 국제 금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국들의 증시가 개선되고 또 달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국제 금값의 하락세를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관련 주식들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제 금값이 단기 침체 구간에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단기 직전 저점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해외 선물에 이제 골드와 오일, 특히나 골드는 지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지금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 미국 지수 선물과 이 오일의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지금 S&P와 나스닥 지금 현재 지금 조금 숨 고르기의 이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S&P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방 과열 구간이 계속 유지 중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2900선에 2880선과 2900선에 저항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해서 2920선에서 40선대까지의 추가적인 목표가를 지정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제의 S&P 500 같은 경우 2923선대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조금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가열 구간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S&P 500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즉 다시 말해서 2923선의 돌파 여부와 저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최고점인 2958선을 향한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직접 고점에 저항대를 계속 부딪힌다면 하락 구간으로 단기적인 조정으로 해서 1차적으로 2880선과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는 2860에서 2840선대까지의 조정에 대한 염두 두시고 전략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근에서의 매도 전략과 그리고 하락에서의 매수는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2880과 2865 내외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조정세의 신호가 나온다면 매수 단기적인 눌림에서의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의 대응이 조금 더 유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구간의 돌파 및 저항 여부 꼭 확인하시면서 매도와 매수 전략을 함께 병행하시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좀 답답한 숨 고르기 장세지만요. 현재 만약에 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여기가 이제 갈리면요. 이 저항이 왔다. 이 매도 쪽에서는 2880에서 2860선까지 이 추가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방에서 이제 조금 경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나스닥의 매수 혹은 매도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나스닥도 지난주에 그 7680선과 7700선에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7760선 내외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7733선대까지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차트상 윗꼬리를 자르면서 단기적인 숨고르기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상승 과열 구간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따른 그리고 경기 지표에 따른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들었을지 그런 이제 기로점에 놓여 있는 상승 과열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직전 고점인 7733선의 돌파 여부 및 저항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단 부근에서는 오히려 직전 고점에 돌파 시 손절 구간 설정하시고 단기적인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하락 시는 만약 하락의 신호가 나온다면 조정 구간으로 보시고 매도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단기적으로 7600선대까지의 단기적인 조정 구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 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금 하방 쪽이죠. 하방 쪽에 이제 7600선까지 여기까지 이제 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요 라인 지지 라인으로 보고 매수 매도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지금은 조금 많이 저항대를 붙이면서 단기 혼조세가 좀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미국과 이란의 베네수엘라의 제재로 인해서 공급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아, 네. 오일은 아까 이제 제 방송 초반에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상승 과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점이 이중 천정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64.7
$72, 그리고 전월물로 보면 64.79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중천정의 모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의 모습도 지금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서 직전 고점이 지금 64.71달러지만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시 단기적인 매도 전략도 유해 보이고요.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5일도 악재보다는 호재가 아직은 상존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전 고점이 64.71달러를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65.80대까지 열어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상단 부근에서 매도 전략으로 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가 이루어진다면 1차적 조정구간 63.10 그리고 62불 때까지는 조정 구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이제 매도 쪽으로 63.10 그리고 62달러까지는 조정 구간이 충분하니까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1.75%로요. 시장 예상대로 좀 변수를 고려한 것 같은데 이러한 시장에서 오늘 역시 좋은 대응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